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.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와 함께 오후장 현명한 투자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국내 증시의 상승력이 굉장히 좋은데 오후장에는 좀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야 될까요? 네, 우선은 오늘 오후장도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특히 코스피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오전에 분위기가 괜찮죠.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이 반도체 두 종목이 TSMC 호실적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폭이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오후장도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본다라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좋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산다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다라는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은 좋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후장까지 좀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글로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좀 산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와 연관해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전략을 잡으면 좋을까요? 우선 채권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. 이 채권 가격이라는 부분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. 왜 그러냐면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에 비해서 새로 발행될 채권이 금리가 올라간다. 그럼 기존 채권들에 대한 이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죠.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증권사들이 채권 매매가 상당히 활발하죠. 채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증권사들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죠. 이 부분은 채권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좋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. 참고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말씀드리면 2.9%고 2년물이 3.1%입니다. 원래는 10년물이 더 높아야지 맞는데 2년물이 더 높다는 점은 이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다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많이 쓰는 표현을 본다라면 물가에 대한 정점에 대한 이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7월 100BP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.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 7월 75BP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높고요. 캐나다가 100BP를 한 번에 인상을 했죠. 그러면서 시장에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100BP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가능성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 이번 주 뭐 20위부터 본다라면은 20위에서는 50BP가 아닌 25BP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고요. 국내 기준금리 이번에 50BP 인상을 했는데 연말까지 본다라면 2.75 혹은 뭐 높아봤자 3%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금리 인상 속도는 이제는 조금씩 더뎌질 가능성이 있고요. 내년 이 상반기에는 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금리에 대해서 채권 시장이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해지고 이제는 금리 인상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를 살펴본다라면은 세 가지입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이 물가 정점 가능성을 봤을 때 가장 이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국제 유가입니다. 미국에선 가솔린 가격이 5달러를 넘었었고요. 국내에서도 휘발유 가격, 뭐 경유 가격 마찬가지죠. 2,000원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. 근데 이 물가에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하회하고 있는 모습. 이 부분이 물가를 다시 낮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. 두 번째로는 금속 이 가격들입니다.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폭등을 했었는데 도리어 지난해보다 좀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BDI 지수인데요. 이 물동량이 굉장히 이 많아지면서 지수 가격까지 올라갔고요. 원자재 가격과 이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 이 BDI 지수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제 물가는 이 피크를 찍었고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는 좀 제어할 수 있는, 좀 제어되어야 된다라는 명분이 충분히 생겼죠. 물가만 조금 떨어진다라면 금리 인상 이렇게 50BP, 뭐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나오고 있는 게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7월은
100BP 인상 가능성보다는 75BP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.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점진적인 상승,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는 하락,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까지 이 충분히 점쳐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금리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사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금리 하락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, 증권주 자체 안에서도 증권사를 좀 자회사로들 금융주들이 하락세가 두드러졌거든요. 그렇다면 채권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면 그러한 자회사를 둔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해도 될까요? 우선 채권 가격이 안정되면서 그렇지만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. 그럼 채권 가격은 계속 떨어지게 되거든요. 이 채권에 대한 메리트를 볼 수 있는 증권사들의 가격적인, 그러니까 실적적인 면에서 채권이 오히려 증권사들이 기여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겁니다. 그렇게 본다면 금년 하반기에 이 채권에 대한 매력도는 증가하고 증권사들이 채권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. 그렇게 본다면 증권주 접근은 지금 여름보다는 좀 하반기, 날씨가 좀 쌀쌀해졌을 때가 좋을 것 같고요. 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, 대형 증권사들이 채권 비중이 상당히 좀 높죠. 그렇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하반기 중심으로 해서 금융주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, 자회사를 둔 종목, 뭐 KB증권, 하나금융지주, 신한지주까지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오후장전략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